안녕하십니까? 제마을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이 밭은 11월부터 시작할 저희 절임 배추를 하려고 심어놓은 배추 밭이에요. 이 배추는 8월 24일에 심었어요. 지금 이틀째입니다. 지금부터 키워서 11월 1일부터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고요. 이 배추 모종은 20일 전에 포트에다가 모종을 해서 옮겨 심은 겁니다. 배추 심고 나서 가물어서 겉잎알이가 탔어요, 노랗게. 그러나 이 배추의 생장점은 요 고갱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살아 있으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이 밭은 일모작한 밭이에요. 보통 배추는 이모작을 하는데 이 밭은 저희가 봄에는 묵혔고 가을에 배추만 심었습니다. 어제 고라니가 뽑아놓은 것을 다 이식을 했는데도 오늘 또 이렇게 뽑아놨어요. 지금 보면 빈게 엄청 많죠? 여기도 많지만 이렇게 고라니가 이 고갱이를 잘라 먹었어요. 이파리를.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살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꽂아놓고.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배추가 작잖아요. 그러니까 고라니가 먹으려고 하면 얘가 통째로 뽑혀버리는 거예요. 이 가운데 부분과 끝부분은 덜한데, 들어오는 입구는 뭐 거의 다 뽑아놨어요. 지금 이쪽 보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. 다 뽑아놨어요. 여기 뭐 보통 문제가 아니네. 지금 이 보면 이렇게 비닐이 뚱뚱 뚫려 있잖아요. 이 고라니가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아주 여기를 다 파친 거예요. 보면 다 비어 있어요. 어제 이식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다 뽑아 놓은 거예요. 이렇게 통째로 뽑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.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이틀째 연거푸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. 이 꽃은 뭐 지금 거의 다 뽑아놨잖아요. 없어요. 다 뽑아서 먹고 작은 거는 그냥 뽑혀 있고 이렇게 다뭐 쓸데가 없이 이렇게 뽑아놨어요. 이 구멍은 고라니 발자국이고, 이거는 배추 심은 곳이에요. 근데 지금 이게 뽑아놨잖아. 이것도 지금, 다 뽑아놨네. 어쩌다가 한두 개 뽑아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요 전체를 지금 뽑아놔서 이거 배추 모종 또 많이 사야 될것 같네. 큰일이네. 얘는 꼬갱이를 먹어서 안 되겠네. 이렇게 고갱이 있죠. 요 안에를 따먹은 거는 성장점, 이 생장점을 먹어.